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보고 내가 정신을 차려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이스라엘의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무화과 열매라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대표적인 무화과 나무하고 그러고 또 모든 나무를 보라. 바로 삭이 나고 그러면은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죽음같이 되어 있다가 열매가 그 가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은 바로 여름이다. 이 무화과 나무 그렇듯이 모든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잎이 나서 다 무성한 잎이 되면은 여름이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바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거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1년 또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700년, 600년 가까이 망했던 나라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지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948년 5월입니다. 그마저 1948년인데 망했던 시대를 따지면 BC 586년 721년이니까 얼마나 722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전 2500년 넘게 망했던 나라가 이 잎이 피고 다시 한번 나라로 독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명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냐고 다 이루어리라. 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 때가 또 있는데 그 멸망한 후에도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티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고 나를 잡아가고 그러고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어 굶주리고 헐벗어 다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전 중동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노예로 사돌라고 다녔습니다. 노예 값은 그저 먹이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온 중동지방으로 헐벗어 떠돌이대로 죽임을 당해도 할 말도 없는 그런 짐승만도 못하게 노예로 사돌라고 다녔지만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를 살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 민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기만 주면 되는데도 평생 부림을 쓴 노예가 되겠다는데도 살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끔 가는 데마다 노예와 천대꾸러기 되었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영국에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해가지고 개는 죽으면 묻어주고 치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이면은 그냥 길에서 그냥 놔둬서 아무 손도 안 댔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20세기까지도 그래서 살았다. 주님은 이와 같이 진노를 하셨지만은 주님의 긍휼을 자비를 다시 베풀어서 그 팔레스타인 고국 본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독립된 국가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냥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주의 아랍 나라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저들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 잘 아는 6.1 전쟁이나 이런 모든 전쟁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스라엘의 존망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 광야 사막에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 지금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하다시피 모든 것에서 나는 농산물 유럽에는 엄청난 양이 그리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로 세워줬습니다. 이스라엘 독립과 동시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을 전후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우리나라 독립했고 그 외에 전 아프리카, 중동, 저 소아시아, 러시아 근방에 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막 독립해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아, 남아메리카 또는 북아메리카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 독립을 기준해서 전 세계가 독립했습니다. 너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독립과 모든 나라의 독립을 보라.
얼마나 이제 삭히 나면 내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이런 남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악해가고 악은 점점 더 성해갑니다. 이것이 끝없이 이어질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할 때가 오실 것이라. 그래서 34절, 35절에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극렬한 풀무불까지 타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예레미야는 죽일 날을 위하여 예비된 날이라. 불신자들 그야말로 대적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 죽일 날을 위하여 예비한 날이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멸망의 날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날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4절 5절에는 온 지구상에 임한다 했습니다. 온 지구상. 이것은 지구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인하여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내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피할 사람이나 피할 지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1518번이나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성도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이와 같이 확실하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로 조심해야 살아야 된다. 어떻게 조심하느냐? 첫째 조심할 것은 방탕함. 방탕함에 대해서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람은 방탕하기가 쉬운 데다가 또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방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지금 세대가 더 불쌍해. 우리 보기는 어떻게 이 세대의 악에 안 빠지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자손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죄를 피해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 보는 것, 만지는 거, 뭐 가는 데까지 심지어 배우는 거 모든 거 다 악할 따름이다.
참으로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는데 방탕함에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방탕함,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이 풍조, 동성연애 온갖 음란 비디오, 지금 온갖 예수연예수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게 사로잡혀 그게 빠지고 그걸 자꾸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바로 향락, 육체적 쾌락, 이런 오락, 이런 것을 좋아하고 빠지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방탕하다 하는 것이. 이것에 너희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박이나 술취함이나 마약이나 온갖 자기 자신을 술, 담배 같은 것으로 묶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했습니다. 술취함. 이 술취함은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젊은 사람들 고민하다가 안 되면 술을 잊고 먹고 잊어버리자 이런 형식으로 들미기 쉽고 그러나 친구들을 즐겁다고 하면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참으로 이런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얘기에 해당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술 취하고 술, 담배에 쩔여가지고 마약에 쩔여가지고 자기의 쾌락에 빠져 음란 섹스에 빠져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술 취함을 더욱더 조심하라.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마약이 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잠언 23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탕함, 술 취함 조심하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생활의 염려를 또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갔다가 뭐라고 합니까? 빌 내려고 빌빌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을 미국 생활을 합니다. 빌 내려고 빌빌거리다 끝난다.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을 바로 못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복음의 씨가 결실을 못한다고 주님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 생활 염려 때문에 생활 이 생활 때문에 주님의 명령 복음 전하는 명령을 순행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괴로워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우리가 전가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겨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복음 전하는 그 가벼운 짐으로 나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나 모든 쾌락이나 방탕이나 술취함이나 이런 모든 헛된 짐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깃받치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환난 질고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양약이 된다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싸움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이 금 하나님 말씀과 바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싸우는 자가 깨어 있어야 싸우지 잠자고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사단마귀는 우리 죽이려고 차지 않고 먹지 않고 덤비는데 우리 자고 있으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다는 것은 낮에 활동하는 것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과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사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이 당했는지 그것이 다 죄가 속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우는데 그건 2500년 넘게 걸려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세상 지구가 아니라 이때까지 역사상 100년 이상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운 일이 없는데 250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왜 믿지 않는지 참으로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무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먹였었는데 200만이 되는 그 민족들이 살아 가나안까지 왔다는 그건 봐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을 다 알 건데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니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듯이 우리를 주님의 천국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서 천국의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얼음 없도록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 이 또한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